미디어 방송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HCN과 KT 스카이라이프, KT 그룹 희망 나눔 재단이 미디어 투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방송국을 직접 찾은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나운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읽어 시범을 보입니다. 체험 학생은 앵커석에서 배운 대로 뉴스를 전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친구의 뉴스 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습니다. 렌즈 속 친구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지만 방송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보는 건 색다른 경험입니다. 카메라를 만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왜요? 제가 카메라도 관심이 많고 처음 만져보는 거라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 24명이 HCN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와 카메라 감독이 돼보며 제작 과정을 살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아나운서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어요. 제작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확인하며 방송의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그룹 미디어 투어는 KT 그룹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방송 인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방송 제작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진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막연한 꿈을 견학과 체험을 통해 구체화한 미디어 투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